안녕하세요. 아지대학교 소프트웨어과 유정호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 GitHub 데스크탑 소개 및 사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GUI와 CLI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GitHub 데스크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Git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다는 전제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에 add, commit, push와 같은 기본 명령어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추가로 GitHub 계정, GitHub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실습해보고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Git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전제로 한다고 했지만 Git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본격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Git은 컴퓨터 파일의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여러 명의 사용자들 간의 해당 파일들의 작업을 조율하기 위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 작업물들의 변경 내용에 대한 버전을 부여하여 관리해야겠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Git을 사용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개발을 하다 보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코드들을 추가, 삭제, 변경을 합니다.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날짜의 코드를 복원하여 다시 코드를 작성해야 할 때, Git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코드를 변경할 때마다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여 기록해 놔야 합니다. 이 경우 많은 파일이나 폴더를 만들게 되고 메모리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날짜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개발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Git을 사용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어떤 날짜에 어떤 내용을 추가했고 어떤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 커밋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코드가 변경됐는지도 말이죠. 추가로 Git은 협업에서도 크게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는 Git을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CLI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LI는 Command Line Interface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터미널을 통해 사용자와 컴퓨터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CLI는 Git 기능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GUI입니다. GUI는 Graphic User Interface로 풀네임에서 볼수 있듯이 유저를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한마디로 유저에게 조금 더 편의성을 주는 방식인데요. GUI는 CLI보다는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나 히스토리를 한눈에 보기 쉽고 사용 툴에 적응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처음 Git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머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CLI에서 보여드린 사진과 현재 보고 있는 사진은 같은 GitHub 레포지토리를 클론하여 편집한 뒤 푸시까지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LI에서는 Git add, commit, push의 과정을 거쳐 commit을 하지만 GUI는 잠시 뒤에 있을 실습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변경 사항이 이처럼 UI에 나타나고 커밋 메시지를 적고 커밋 버튼을 누른 뒤에 이 부분에 생길 푸시 버튼을 누르면 되기 때문에 과정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래서 Git 기능은 GUI로 더 간편하게 할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추가로 GUI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있는데 버전이나 히스토리들을 시각적인 요소들을 통해 보다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이 왼쪽은 GitHub 데스크탑을 통해 Git 커밋을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한눈에 볼수 있는데 반면 터미널에서 Git 로그를 통해 커밋 내용들을 확인할 때 보면은
비교적 가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GitHub 데스크탑이 무엇일까요? GitHub 데스크탑은 여기 해시태그로 짧게 정리를 해놨지만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Git 소스를 윈도우에서도 GUI 방식으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픈소스 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GitHub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GitHub 데스크탑을 설치하신 뒤 로그인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GitHub 데스크탑 버전마다 UI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버전이 바뀐다고 해도 기능을 실행하는 과정이나 방법은 크게 바뀌지 않으므로 실습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GitHub 데스크탑에서 레포지토리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작성할 폴더를 준비해 줍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있는 Hello GUI 폴더를 생성하여 폴더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이 과정이 준비가 다 끝났다면 그 이후 GitHub 데스크탑의 좌측 상단에 있는 파일을 클릭한 뒤 New 레포지토리를 클릭해 줍니다. 이후 레포지토리의 기본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저는 Hello GUI를 레포지토리 이름으로 하고 Description을 Practice GitHub 데스크탑으로 이 레포지토리를 어떤 용도로 쓸 건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 패스를 제가 아까 준비해 놨던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뒤에 저는 readme를 기본적으로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reate repository를 눌러 주시면은 여기 publish repository라는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이 활성화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 여기서 크게 변경할 내용은 없습니다. 단이 부분에 체크박스 부분이 있는데 이 레포지토리를 프라이베이트로 설정하고 싶으면은 이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퍼블릭으로 설정해 주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해제를 해서 퍼블릭 상태로 레포지토리를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퍼블리시 레포지토리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Current Repository에 제가 생성한 레포지토리 이름이 뜨고 옆에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뜨는데 이 아이콘이 뜨게 되면은 이제 Public으로 설정이 된 거고 자물쇠 표시가 뜨면은 Private로 설정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GitHub 데스크탑에서 레포지토리를 생성하기보다는 협업을 위해 이미 이제 이 레포지토리를 GitHub 데스크탑에 클론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론을 하기 위해서 좌측 상단에 있는 파일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클론 레포지토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URL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레포지토리 부분에 코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클론을 하기 위한 링크가 제공되는데 HTTPS 부분에 있는 링크를 복사해 주신 뒤에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파일들을 어떤 로컬 디렉토리에 이제 클론을 할지 그거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있는 exist-repo라는 폴더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론을 하게 되면은 비어있던 폴더 안에 이 레포지토리에 있는 파일들이 담겨서 클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itHub 데스크탑에 몇 가지 작업 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git 체크아웃과 같은 브랜치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상단에 Current Branch 내용이 적힌 버튼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다른 브랜치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포지토리를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Current Repository라고 적힌 내용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GitHub 데스크탑에 클론해 놓았던 레포지토리들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이제 자신이 수정하고자 하는 레포지토리를 클릭하여 해당 레포지토리에 대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VS 코드를 바로 열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상단에 레포지토리 버튼을 클릭하고 Open in Visual Studio를 클릭하면 VS 코드 창이 열리고 코드 작업을 바로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레포지토리에 있는 소스 파일을 변경한 후에 이제 커밋과 푸시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작업할 레포지토리는 Hello GUI라는 레포지토리이고 메인 브랜치에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Hello GUI라는 레포지토리에 있는 readme 파일을 수정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My major is software engineering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very 굿으로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GitHub 데스크탑을 보면 이제 GitHub 데스크탑 is 굿이 GitHub 데스크탑 is very 굿으로 바뀌었고 이제 삭제된 내용은 빨간 줄로 그리고 추가된 내용은 초록색 줄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해당 변경 내용을 레포지토리에 푸시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GitHub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애드와 커밋을 동시에 할수 있기 때문에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부분에 커밋 타이틀을 먼저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update.readme.md 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description은 add my major 이라고 적고 commit to main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push origin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My major is software engineering 그리고 very good. 이제 제가 변경한 내용들이 GitHub 레포지토리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GitHub 데스크탑에서 레포지토리의 내용을 풀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웹상에서 readme 파일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Edit readme 웹사이트와 같이 적어주고 update readme second update readme라고 적어주고 여기에 edit at web 과 같은 메시지를 적어주고 커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이 내용을 GitHub 데스크탑에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풀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있는 Fetch Origi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풀 오리진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웹에서 수정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로컬 파일에도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브랜치를 생성하여 해당 브랜치에서 작업한 뒤 commit, push, pull, cast, 메인으로 멀지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랜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New Branch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브랜치 이름을 설정해 주신 뒤에 Create Branch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Publish Branch를 눌러주시고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소스 파일을 수정한 뒤에 GitHub 데스크탑에 돌아오게 되면은 소스 파일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는 UI를 띄우게 됩니다.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커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GitHub 데스크탑에서는 add와 commit을 하나의 과정으로 동시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고, CLI에서는 commit과 add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당 내용을 commit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커밋 타이틀과 메시지는 자유롭게 작성해 주신 뒤에 commit to br_1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push origin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눌러 주시면은 create pull request라는 버튼이 활성화되고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웹이 열립니다. 여기서 Create Pull Request를 바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작성해주신 거는 방금 보셨던 GitHub 데스크탑에서 작성해주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Pull Request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컨플릭트가 없기 때문에 바로 merge pull request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firm merge를 클릭하게 되면은 merged라는 화면이 보이고 레포지토리로 돌아가 readme를 확인하게 되면은 제가 브랜치에서 작업했던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메인 브랜치에서 작업을 한 뒤에 메인 브랜치에서 작업한 내용을 다른 브랜치에서 어떻게 끌어오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까지 보여드렸던 Hello GUI 레포지토리에 다음과 같은 file.txt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이제 제가 생성해 놓은 브랜치는 총두 개로 현재까지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메인 브랜치에서 해피 엔딩을 새드 엔딩으로 바꾸고 해당 내용을 커밋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밋하고 푸시를 해주신 뒤에 이제 정상적으로 푸시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브랜치에서 보면은 이제 메인에서 보면은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브랜치에서 보면은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작업한 내용을 해당 브랜치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브랜치 버튼을 클릭해 주신 뒤에 이제 메인이 디폴트 브랜치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프롬 메인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푸시 오리진을 눌러주시면은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브랜치에서도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작업이 완료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브랜치에서 작업한 내용을 GitHub 데스크탑 내에서 어떻게 머지를 할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해당 텍스트가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 뒤에 GitHub 데스크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정상적으로 커밋을 해보고, 푸시 오리진을 해보면 해당 브랜치 히스토리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메인에서 가져오고 싶은 경우에는 브랜치 버튼에 Merge into Current 브랜치를 클릭해 주신 뒤에 브랜치 1을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멀지가 정상적으로 되고 푸시 오리진을 클릭해 주시면은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GitHub 데스크탑 사용법 실습에 대해 간단하게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처럼 실습을 하면서도 느끼셨겠지만 GitHub 데스크탑은 이제 GUI 툴이기 때문에 이제 시각적으로 UI가 이제 어떤 내용들이 변경이 됐고 어떤 버튼이 활성화가 돼서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커밋이 되겠구나와 같이 이제 직관적으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입문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CLI에서만 지원하는 기능이 있고 뿐만 아니라 GitHub 데스크탑에서는 한글이 지원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에 주석을 달았을 때 GitHub 데스크탑에서는 해당 한글을 인코딩하지 못해서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CLI를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GitHub 데스크탑을 사용하면서 기세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뒤에 CLI 환경에서도 똑같은 Git 작업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 영상이었고요. 이제 제가 참고한 자료는 Git 위키백과에서 정의를 참고하였고 GitHub 데스크탑 공식 사이트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